2021 세종 시즌의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 세종문화회관의 연간 라인업 콘셉트는 관객과 다시 만나요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무대에 오르지 못한 공연들을 관객들이 꼭 보게 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총 56개 작품, 393회의 공연과 7개 전시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빠른 시일인 3월 예정 공연은 서울시 오페라단이 준비한 로미오와 줄리엣. 대중성을 겸비할 수 있는 작품, 그 음악, 육장에 걸친 이 작품이라면 지금 힘들어하는 이 우리 코로나 시대 관객들에게 감수성을 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 개막작입니다. 어렵게 저희 첫 문을 여는 건데요. 주목할 부분은 국내 초연과 창작 공연들이 대거 무대에 오른다는 점입니다. 우선 브로드웨이 화제의 신작 뮤지컬 비틀슈즈가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오는 6월 라이선스 초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세계 18개국에서 리메이크된 이탈리아 영화를 무대로 옮긴 연극 완벽한 타인도 오는 5월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이 밖에도 문화예술 국제 교류를 통해 홍콩의 우수 콘텐츠를 서울 시민에게 소개하는 홍콩위크 2021 서울이 8월 27일부터 10일간 펼쳐질 예정. 무엇보다 스피드게이트, 모바일 티켓 등으로 안전한 관람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겠다는 목표입니다. 아울러 세종문화회관은 타격이 큰 공연계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도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도에 공연이 취소됐던 것들을 저희가 공부를 통해서 16개를 선발을 했고 이러한 공연들을 영상으로 제공하고 저희가 제작비를 댐으로써 예술단체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예술가들은 또 교류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를 하고 싶어 하는데 2020년 하반기부터는 수시대관식으로 해서 지금도 계속 그런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세종 시즌 티켓은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가 가능하며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다양한 형태의 패키지 티켓도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황다혜입니다.